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아, 이 제품은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많긴 했는데, 뭐 가끔 이렇게 물건을 막 서칭을 하다 보면 꽂히는 브랜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아, 이거는 소개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제품입니다. 오늘 제품은요, 헬멧이에요. 생뚱맞죠? 크랭크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뭐 가성비 값이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스노우보드를 좀 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한참 동안 안 탔어요. 애들 키우고 뭐 생활도 하고 이러느라 바빠서 그걸 탈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서 요번에 스키장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 옛날 보드를 꺼내서 부츠를 딱 꺼냈는데 부츠가 부스러집니다. 부서져서 야, 이걸 본드로 붙여야 되나? 이거 붙인다고 될 건가? 새로 사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 겨울 스포츠를 한번 즐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헬멧을 하나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샀습니다. 저는 헬멧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노우보드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내려오다 한번 구르면 아주 모질게 구릅니다. 노란 하늘 한번 보고 나면 아, 헬멧을 써야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헬멧을 찾아봤어요. 찾다 보니까 요즘 가격들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모든 제품들이 가격이 워낙 비싸서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흔치 않아요. 이 크랭크라고 하는 제품은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좀 보다가 자전거용 헬멧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주의 깊게 봤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울용 헬멧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마침 또 세일을 해가지고 세일하는 김에 일단 질르자! 그래서 질렀어요.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뭐 헬멧이니까 가성비 값이나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제품의 품질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스는 위에서 이렇게 뜯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좀 놀랐어요, 박스가. 아이고, 헬멧. 그리고 뭐 없네요. 매뉴얼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거 산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치스를 재서 사기는 했는데 사이즈가 좀 겁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헬멧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전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이쪽은 무광 처리되어 있고요, 앞쪽은. 그리고 뒤쪽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뭔지 아시나요? 고글을 쓰려면 고글 끈을 이 헬멧 뒤에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배울 때는 헬멧에 이 고글 끼는 게 없어가지고 막 테이프로 붙여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하, 이거는 통풍구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옆에 안은 아주 부드러운, 어우 따뜻하겠는데요? 부드럽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걸리지 않게 플라스틱 잘 덮어서 여기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하는 거죠, 헬멧. 그리고 이 옆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블루투스 헤드셋이 내장되어 있는 헬멧입니다. 아, 이제 고민을 두 가지 했어요.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파노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고 또 한 모델은 고글이 내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고글은 제가 생각해봐도 헬멧이랑 일체형보다는 추가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글이 없는 모델 중에 그나마 좀 저렴하고 괜찮은 요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드셋이 있고요. 안에 스펀지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설명드릴 게 뭐 있을까요? 써봐야죠. 사이즈를 제가 미디엄으로 샀는데 잘못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머리가 그렇게 작지 않은데. 자, 맞아. 맞아요. 오, 이거 어떻게 채우는 거지? 제대로 보이나요? 아, 딱 끼니까. 오, 따뜻하긴 하네요. 미디엄도 맞네요. 헬멧을 꼭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고 쓰는 거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외국에서 헬멧이 주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옆이 눌려가지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옆은 이게 꽉 눌려서 옆이 아프고 그랬는데
어, 얘는 딱 맞네요. 자, 일단 이렇고요. 어우 더워. 땀 나는 거 봐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오, 이렇게 뜯으면 어? 이게 뭐야? 요 안쪽에 블루투스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이네요. 이것도 나름 저는 한쪽만 들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닛이 양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닛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마감세나 이런 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뭐 저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되면은 이어폰 끼면 되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한번 봐야겠네요. 짜잔,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용 헬멧입니다. 비동력식 레크레이션용 눈 스포츠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헬멧을 착용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은 안 나왔나? 아, 여기 옆에 있군요. 여기서 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운드와 함께 전원이 켜진답니다. 사운드? 사운드는 안 들어오는데? 소리가 여기서 나나? 모르겠어요. 여기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충전이 안 돼 있나? 블루투스가 안 켜지고 있어요. 충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충전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돌아왔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었어요. 배터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왔습니다. 요거 사용법은 위쪽 버튼과 아래쪽 버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럼 페어링 모드입니다. 그때 블루투스를 키게 되면 크랭크 스키라고 하는 게 떠요. 그럼 그거를 페어링 시킵니다. 소리가 났어요. 페어링이 됐고요. 사운드를 한번 켜보죠. 사운드 잘 되네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지네요. 됩니다. 작동돼요. 좋네요. 아, 헬멧 하나 생겼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몇 가지 장점을 얘기하면요, 아직 쓰고 뭐 라이딩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한국 사람 머리에도 잘 맞는다는 거. 외국에서 수입한 서양 애들 기준의 머리로 만든 것들은 잘 안 맞거든요. 이 앞뒤는 넓고 여기는 좁고 그런데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미디엄 사이즈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기분도 좋네요. 미디엄 사이즈가 맞는다는 게.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매트 느낌도 좋았고 뒤에 그로시 느낌도 좋았고 고글 연결하는 단자도 있었고 안에 내부하는 보호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대다수의 헬멧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따로 언급하거나 그럴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안쪽에 이제 덧대어 있는 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쓰고 있어도 되게 따뜻하고 좀 실내에선 덥다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 스포츠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감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버클도 되게 훌륭했어요. 버클도 마그네틱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 락이 있어서 그냥 헐겁게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락입니다. 이 락은 정말 개발 잘했네요. 단점은 요거 앞에 턱끈 있는 데가 조금 돌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잡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고정시켰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놔서 그게 좀 불편하고요. 블루투스의 음질은 아주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질도 제가 보기엔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외에서 보딩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소음이 꽤 크거든요. 조금 사운드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음이 너무 크면 또 거기에 너무 노출되다 보면 귀 보호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사운드로 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블루투스 유닛은 충전하는 게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시도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고장 났나 그랬는데 저속 충전기를 사용하니까 그냥 일반 충전기 있잖아요. 아주 이상적으로 충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통화나 이런 거 시간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즐기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음악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한다 그러면
뭐 하루 정도까지 한 7, 8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보드나 스키 타기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시간이나 이런 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크랭크에서 나온 파누스라는 헬멧에 대한 리뷰입니다. 가격도 꽤 저렴했고요. 또 최근에 세일하거나 이럴 때 쿠폰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헬멧을 머리 사이즈를 잘 맞을 수 있는 국산 브랜드를 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내 돈 내 산이니까 좀 더 써보고요. 또 불편한 점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